그동안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이면서도 단순히 생산기지에 그쳤던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연구 기능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충남도와 서산시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시 대산공단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간 3,770킬로톤의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시설은 울산 27개, 여수 4개에 비해 대산단지는 단 한 곳도 없어 지난 30여 년 동안 단순 생산기지에 불과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단 내 업체들에게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간재와 완제품에 대한 평가와 인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분석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다면은 연구개발, 분석지원, 사업지원 등 원스톱 민원이 가능해서 명실상부한 석유화학의 메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구축에는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 등 230억 원이 투입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산업자원부의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단 대선 공약이 있었던 만큼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또 최근 무섭게 추격 중인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충남의 화학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첨단 화학 업체를 우리가 유치하고 나가서는 도내 전체 한 7천여 개 되는 화학업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진입도로와 연구시설 하나 없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30여 년 만에 재기능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